청약 통장에 매월 얼마나 넣어야 유리한지 아십니까? 매월 2만 원씩 꾸준히 넣으면 된다. 아니다. 최대한 많이 넣어야 한다. 혹은 통장 잔액이 많을수록 좋다. 아니다. 상관없다. 바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을 아주 팩트만 가지고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약 통장에 있어 청약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우리 대상,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첫 번째는 공공 분양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분양이 있습니다. 공공 분양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거죠. 뭐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돈을 받거나 뭐 땅을 지급받는 뭐 LH라든지 SH 같은 곳에서 주관을 하는 게 공공 분양이고, 민간 분양은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현대 아이파크, 뭐 대우 프로지오, 삼성 레미안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양을 민간 분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공 분양인데, 공공 분양에 같은 경우에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가격이 좋게 나오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공공 분양은 위치도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분양을 받을 때와 40제곱미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를 분양받을 때랑 달라요. 좀 기준이.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장 납입 횟수가 뭐냐면 매달 한 번씩밖에 납입을 못 해요. 납입 금액은 2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에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안 돼요, 매월. 그러면 매달 금액을 떠나서 2만 원만 되면은 그거 한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경우에 납입 총액이 많을 순으로 뽑는다는 건 뭐냐면 매달 우리가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최대치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 통장에서 10만 원을 매달 납부한 사람과 끊임없이 2년 동안 그리고 20만 원을 납부한 사람 비교해 보겠습니다. 10만 원을 1년 납부하면 120이고 2년이 되면 24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1년 납부하면 240에 2년 되면 480만 원이 돼요. 물론 총액 금액은 20만 원씩 2년 납부한 사람이 480으로 많아요. 하지만 공공 분양에서는 한 달에 납부 금액 최대치를 10만 원만 잡습니다. 10만 원을 최대치로 봐요. 따라서 아무리 20만 원 납부해도 다 이거 인정을 안 하고 10만 원 납부한 24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납입 총액으로 순서를 하다 할지라도 굳이 20만 원 납부는 필요 없는 거죠. 공공 분양에서는 그냥 10만 원만 납부하면 최대치를 납부한 거고, 오히려 최대치 납부에 10만 원이라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납부 기간을 늘려서 총액을 늘리는 게 현명한 방법인 거죠. 그렇다면 10만 원 이상 납입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납입 금액의 최대치를 연간 240만 원만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만 원씩 납부를 하면 1년에 240 납부가 되죠. 그러면 최대치가 인정받고 거기에 40%인 96만 원이 소득공제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20만 원을 납부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연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꼭 은행 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미리 신청을 해놓고 그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가서 신청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거 말고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 민영주택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예치금이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막 필요한데 10만 원 보서는 얼마큼 걸립니까? 10만 원 보면 1년에 120이니까 5년 걸리네. 5년 있어 600 되잖아요. 근데 한 달에 50만씩 넣으면 1년만 해도 600만 원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치금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를 좀 세게 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아니면 예치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하도 청약 하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하루빨리 청약통장에 자녀분들을 가입시켜서 더 그 기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막 가입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성년자 기간, 우리가 만 19세부터 성년자죠. 그러니까 만 18, 17, 16, 이 미성년자 기간에서는 아무리 10살부터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딱 24개월치, 24번치만 인정을 해요. 공공분양에서 인정하는 월 인정금액은 10만 원이 최대치죠. 즉 240만 원만 미성년자 때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는. 그리고 횟수는 아무리 많이 넣었어도 그러니까 24회만 그 횟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적의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만 19세가 되기 전
2년 전, 바로 만 17세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세월이 지나면 그 24회 인정받았다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 20대 초반엔 모르겠지만 이제 30대로 들어가면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재미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절대로 청약통장은 회차가 기준입니다. 시간이라든지 금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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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5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이 나가요. 그리고 이달은 건너뛰었어, 못 냈어. 그리고 다음 10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5만원은 금액적으로는 내가 5만원을 적게 냈지만 회차는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 번 더 낼 수 있는데 안 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돈을 가져와서 이 회차에 넣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얘기를 하면 이 회차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회차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냐면 납입 총액으로도 순위를 정하지만 납입 횟수로도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납입 횟수로 순위를 정하잖아요. 그럼 이때도 회차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횟수기 때문에 그때도 좋은 순위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차를 채워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회차를 채우거나 그다음에 뭐 납입 금액을 이렇게 꾸준하게 수년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아예 민간으로 가시더라고. 민간 분양으로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워서 내가 민간 분양으로 가서 할지 공공 분양으로 가서 갈지를 좀 구분을 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을 직접 가신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제 배정을 해줍니다. 회차별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회차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방법대로 회차별로 내가 납입하지 못하고 넘어간 회차별로 그 금액이 들어가서 회차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돈을 납입도 하고 예치금도 맡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이 청약통장은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세요. 지금 이러한 그 청약통장에 있는 돈들은 그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안전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약 당첨된 다음에라도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한번 당첨된 통장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번에 기회 되시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앤디와 함께 청약통장에서 알아보셨는데요. 청약통장 요즘에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2만 원이라도 매월 납입하면서 회차라도 늘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국가는 또 아주 따끈따끈한 공공주택을 또 공급을 할 테니까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월 2만 원도 충분합니다. 잊지 마시고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